뽕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제가 준비한 게 짜잔, 메추리알입니다. 이 메추리알을 사실 이게 유정란인지 부정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마트에서 파는 메추리알이 유정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35개짜리 두 개가 묶음이 되어 있어서 70개를 샀습니다. 바로 알 70개를 샀는데 제가 이거를 다 한번 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이 70마리, 만약에 70마리가 부화를 하면 와 힘들긴 하겠지만 우선은 한번 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전란을 해줘야 돼. 이렇게 굴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게 부화장이 지금 없습니다. 저때 우리 고니를 부화시켰던 그 사육장은 아는 동생에게 넘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자동 온도 조절 사육장입니다. 자, 이거는 온도 조절이 잘 조정이 돼요. 지금 43도로 맞춰져 있는데 저는 41도로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를 꽂는 건데 이 사육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왠지 하나로 하면 온도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16도고 이거를 40도 설정해놓고 안에다가 알을 넣어놓을 겁니다. 제가 거의 농장에 있는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를 제가 농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메추리알을 넣어놓고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제가 계속 알을 굴려줄 겁니다. 자, 우선은 알들이 부화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알이 70개이기 때문에 알을 우선은 굴리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뜯어놔야 돼요. 자, 와, 야, 움직이지 마. 야, 깨진다. 와, 이거 70마리 다 부화하면 어떡하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메추리 기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나중에 부화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타조알도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타조알이 겨울에는 무정란이 많대요. 그래서 알을 낳긴 낳는데 제가 조금 날이 풀리면은 타조알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타조도 나중에 부화를 한번 시켜볼 예정입니다. 제가 우선은 투입을 하고요. 물은 어떻게 조절하냐면 제가 물을 습도를 좀 높게 잡을 겁니다. 보통은 한 60% 70%를 잡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왜냐면 지금 농장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잠깐 열어도 습도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을 우선 이렇게 넣어놨고요. 와, 야, 이거를 이렇게 접어놔야겠다. 알이 그 옛날에 먹던 그 뭐죠? 고인돌 초콜릿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벽에 붙여놔야겠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야, 막상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또 두근두근 되는데요. 온도를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높이겠습니다. 43도까지 높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병아리랑 메추리알이랑 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는 알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전란이라고 해서 알을 계속 굴려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각도를 조금씩 돌려두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주의하셔서 하시고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부화를 시켜보도록 하고요. 메추리는 제가 나중에 부화시키면은 약 2주에서 한 2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화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메추리 와, 떨어뜨릴 뻔했다.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부화 1일 차인데 평균적으로 부화를 시키려면 2주에서 3주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습도는 제가 높게 해줄 예정이라 따로 재지 않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평균 80%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게 부화를 70마리 중에 한 50마리 정도가 되면은 우리 메추리알 하는 농장에 기부하거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알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행성 같아요. 행성처럼 이렇게 무늬가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개를 여기 앞에 있는 애 있죠?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 친구로 해야겠다. 이거 마음에 든다.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이 친구 세 마리가 부활을 한다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마리 정부르 하겠습니다. 얘는 정, 얘는 부르입니다. 정부르를 이 세 개를 부활시켜 볼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들 부활을 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에서 3주 후에 부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메추리알 프로젝트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